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 좀 센스 있다. 지질이도 선물할 게 없어. 이런 사람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안녕하세요. 초이피입니다. 제가 앞에서 1에서 3만 원짜리 집들이 영상을 찍었잖아요. 제가 사실 뭐 이런 쪽으로 상품 설명을 한다거나 추천을 해준다거나 그런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후에도 메일이나 주변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제가 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들이 선물의 가격대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내가 3만 원에서 5만 원 이내에 선물을 한다는 건 아주 조금은 더 신경을 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했을 때 좋았던 상품들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했던 상품들을 위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트북을 보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차 상품을 또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중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은 프리미어스 티 18종 에디션입니다. 딱 까면 엄청 컬러풀해요. 그 컬러풀한 패키징에 맞춰서 차 컬러도 다 다른데 맛도 다르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어서 먹는 내내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열고 닫으면서 계속 향이 날아가는 기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데 끈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커피포트에 넣어도 괜찮고 머그컵에 넣어도 괜찮고 텀블러에 넣어도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구매했을 때도 괜찮았고 어른들한테 선물로 드렸을 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상품이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진짜 좋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넣어봤는데 바로 드립백 세트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은 테라로사의 드립백 세트예요. 현대 사회인 중에 카페인 없이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 그래서 카페인 너무 먹고 싶어. 이럴 때 드립백 있으면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받았던 건 테라로사 거는 아니었는데 선물로 받았을 때 먹어보고 그거 받으면은 선하게 집에 놓고 먹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테라로사 거를 추천해봤고요. 물론 맛은 응급처치용입니다. 카페에서 내려준 거 아니면 핸드드립한 게 제일 맛있어요.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니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받고 나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저의 사랑 인덱스 카라멜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 다. 제가 집이랑 성수동이 뭐 멀지가 않은 편이어서 되게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꼭 사는 디저트예요. 오리지널 세트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 인덱스 카라멜의 시그니처 12종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맛을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이게 개별 포장돼 있어요. 열었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고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나 이런 걱정이 없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스토어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니까 인덱스 카라멜을 시켜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홈 관련한 선물입니다. 아무래도 집들이니까 홈 관련한 선물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찾아봤는데 서치하다가 좀 우연히 발견한 상품이 있어요. 바로 한샘에서 나오는 마이홈 프레쉬 에어예요. 이게 무동력 공기 순환기라고 요즘 천장에 이렇게 동그란 환기구가 설치된 게 많이 보일 텐데 그곳에 설치하는 제품입니다. 초미세먼지나 부류 세균을 99.9%까지 제거를 해주고 이게 전기를 쓰는 것도 아니어서 진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천장에 설치하면 되니까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전기포트입니다. 한샘이나 도모일렉트, 라쿠진 이렇게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예쁘고 세련된 전기포트가 주방에 딱 있어주면 뭔가 주방 분위기를 확 전환해주는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그 분유나 그 보온 설정? 이런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있어도 매력적인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대가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나이대란 말이에요. 제 주변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이제 자취를 시작했다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선물한 상품입니다. 바로 핸디 다리미예요. 내가 막 너무 급해. 근데 언제 다리미판 깔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이럴 때 핸디 다리미가 정말 최고입니다. 몇 개를 추천을 드려보자면 매직 셰프 제품이랑 보아르, 그 다음에는 보만 핸디 다리미입니다. 구석에 이렇게 놔두면 되기 때문에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는 데다가 굳이 다리미판이 필요가 없어서 제가 선물했을 때 자취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침대 청소기예요. 아니 침대 청소를 자주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게다가 불돌이로 이거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어느 세월에 이불 빨래를 맨날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침구 청소를 할 수 있어서 침대의 그런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한 꿀템입니다. 처음에는 몰라. 근데 침대 청소기를 청소를 해봐. 깜짝 놀라요. 먼지가 진짜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죠. 보아르의 딥 슬림 클린 후비녹스 제품을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얘도 한 번 쓰면은 못 돌아간다는데 샤워기 필터입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 선물하면 굉장히 인기 만점이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필터로 걸러지는 걸 보면 다시는 못 돌아간대. 근데 주변에서 꽤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교체형 필터를 선물해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몇 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디럽의 퓨어썸 그리고 데림바스 제품이랑 닥터피엘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선물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건 개인 취향을 탈 수 있는 제품인데 가운입니다. 남편 같은 경우는 바디로션을 굉장히 즐겨 바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막 열심히 샤워를 했어. 근데 이제 옷을 입고 나와. 바디로션을 발라야 돼. 그럼 다시 벗고 이제 발라야 되잖아요. 이런 번거로움을 좀 덜어줄 수 있어서 좋고 그런 자잘한 물기들을 목욕 가운이 좀 흡수를 해줘서 괜찮더라고요. 이거 상품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한 제품을 찝어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 취향에 맞춰서 선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방 아이템입니다. 뭐 전골이라던가 뭐 아니면 구워먹는 그런 음식이라면 가스버너가 꼭 필요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지라프 가스버너랑 코베야 큐브스토브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리노베라 세트입니다. 그 농약 조금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만 괜히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던 게 과일 세정제였는데 이 리노베라 세트가 잔류 농약과 유해 세균을 99.9%까지 제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챙겨준다면 정말 이 사람 좀 센스 있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주방에 깔맞춤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특히 조리도구 같은 경우는 이런 컬러 저런 컬러 섞여 있으면 번잡스러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깔맞춤을 해놨는데 바로 실리만 조리도구 세트입니다. 제가 구매해서 2년 정도 사용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호불호나 이런 걸 타지 않는 컬러나 디자인이었고 활용도가 높은 구성이었어서 선물해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한 홈 아이템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글 홈 미니를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빠지면 추가 없어요. 막 약속 시간 너무 막 촉박해. 그래서 막 화장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시간이 너무 궁금해. 그러면은 화장하다가 언제 핸드폰 어딨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노래를 듣는 거는 물론이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아는 남사친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스포츠도 엄청 좋아하고 게임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선물을 한 게 바로 이 구글 크롬캐스트입니다. 이 상품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바로 간편하게 TV와 연결하는 제품이에요. 일반 TV에도 연결하면 바로 내 스마트폰 화면이 전송되기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한다던가 영상이나 게임 이런 걸 좋아한다면 좋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 이거는 제가 이걸 보고 와 스마트한 홈라이프가 바로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입니다. 바로 스위치봇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제어도 가능한 데다가 작은 리모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옆에다 놓고 바로 툭 끄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편해. 예약 설정으로 해두면 아침에 불도 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알람을 아무리 맞춰도 언제 내가 끈 건지 모르겠는데 다 꺼져 있어. 여기에 이 스위치봇이 불까지 같이 켜준다. 그러면은 기절하면서 일어나지. 스마트하면서도 너무 편하고 또 공간 차지도 하지 않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에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은 기타 추천 상품들인데 진짜 지지리도 선물할 게 없어. 내가 너무 오래 봤다거나 다 줬어. 아니면 이 친구가 맥시멀리스트라 다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아이템은 바로 배달의 민족 상품권입니다. 선물을 받기 전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뭐 생각날 때 먹을 수 있고 또 남은 금액은 남겨놨다가 또 한 번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받으면은 정성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하루 이틀 전에 야 내가 이것저것 다 생각해봤는데 줄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보낸다 하고 하루 이틀 전에 보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근처에 뭐 가까운 대형마트나 아니면 이마트 기프티콘입니다. 대부분 이마트나 이런 데서 어플로 이렇게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권을 받으면 평소에 너무 잘 사용할 것 같고 또 장 볼 때 요긴하게 쓸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끝났어. 말을 계속 하다 보니 목이 계속 타네요.
집들이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마음은 또 현찰이랑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 집들이 영상 보시고 모두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